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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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한국 와서 컨디션이 좋았는데 뭐 연습하다가 타구에 하나 맞아가지고 등판이 오늘까지 미뤄졌는데 뭐 감각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많아졌어 갖고 오히려 쉬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경쟁을 감독님이 시켜주셔서 저도 정신 차리고 좀 더 스텝업을 하려고 제 스스로도 뭐가 부족한지 많이 느꼈었고 결국에는 잘할 수 있는 것, 팀에 이기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서 시즌을 치를 예정입니다. 일단 제 감각적인 문제인데 어떤 구종을 던진 이후에 제가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느꼈고 데이터로도 확인을 했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해서 테스트 중이고 시범경기 전까지는 체크할 예정인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몸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뭐 부상도 없고 준비를 잘 했으니까 시즌 시작부터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구 바지 아니에요? 지금 바지가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바지도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다 찢어졌는데 때 되면 제가 입고 싶을 때는 입을 거고 뭐 긴 거 입을 때는 입을 거고 뭐 그거는 그날 뭐 제가 기분에 따라서 긴 것도 입어보고 짧은 것도 입어보고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시범경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첫 경기였는데요. 뭐 남은 경기 중에서도 최소 두 번 정도는 더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준비해가지고 개막 시즌 시작할 때부터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하나이글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 맞은 부위는 괜찮을까요? 맞았을 때 즉시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운드 내려오니까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눈앞에 결과만 많이 쫓았던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결과들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려고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하면서 투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두 경기긴 하지만 ABS의 수혜를 좀 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양 사이드 존이 살짝 넓어졌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정확히 던지는 또 제구가 있어야지만 또 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ABS가 아니고 항상 투수는 제구가 우선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또 같이 맞물려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팀을 처음 이제 옮기면서 많은 기대와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즌을 임했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저도 굉장히 작년에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결과들 이거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투수 코치님 계시는 박승민 코치님이랑도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쳐나가고 보완해 나가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도 제 자신한테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